두부조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는 4.5, 3 사이즈로 8개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두부 사이즈가 이쪽이 4.5가 안 나온다면 그 옆으로 돌려서 이쪽이 4.5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면 3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사이즈를 보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딱 나올 것 같아요. 삐딱한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을 잘라야 되는데 두부 껍데기 부분이 지저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면 3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슬근슬근 비벼서 조금만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면도 살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자를 때 힘을 주고 자르면 두부가 밑에까지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비벼서 잘라주시고, 현재 4.5, 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0.8인데 두부는 익으면서 줄어드니까 약 1cm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1cm 자르다가 사이즈가 나중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먼저 자르고 반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시면은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저는 두 개 먼저 잘라놨으니까, 자, 나머지 동일하게 8개 만들어 볼게요. 시험 봤을 때 8개가 아니라 7개라면 실격입니다. 반드시 8개 해주시고요. 자, 두부는 소금 뿌려서 밑간을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면보나 키친타올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주세요. 정확한 4.5, 3보다는 두부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5배 정도 긴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소금을 뿌려서 두부가 단단하게 간이 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조림에서 대파는 채를 썰어서 고명으로 올립니다. 가운데 반 갈라서 파란 심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를 썰어서 고명을 올리는데 고명 사이즈는 없습니다. 두부가 4.5이기 때문에 대파는 한 2cm나 1cm 정도 하시면 돼요. 두부보다 작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채 썰어서 고명 빼놓고 일부는 다져서 양념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채 썰고 모아서 다집니다. 자, 마늘도 똑같이 다져주시면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한번 지져볼게요. 기름 너무 적게 하시면 색이 이쁘게 안 나니까 한 큰술 이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이 달궈지면 두부를 넣고 중불로 지지겠습니다. 두부는 센 불로 하면 가장자리만 타고 약한 불로 하면 질겨지고 많이 얇아지기 때문에 중간불로 두부를 지져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색은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지져주세요. 나중에 간장에 졸이다 보면은 색이 약간 빠집니다. 저희 두부를 지지는 동안에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은 간장이 하나고 설탕이 반 들어갑니다. 가루부터 계량해 주시면 훨씬 편하죠. 간장 한 큰술, 그 다음에 다져놓은 파마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 부셔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검은 후추, 참기름은 간장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장 간설 삼합 게찹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부 지져지는 동안에 또 실고추 준비해 볼게요. 실고추는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양념통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실고추 사이즈도 대파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cm에서 2cm 정도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두부가 갈색이 잘 나서 이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주시고 혹시 뜨거우면은 수저나 젓가락 이용해서 뒤집어주세요. 자, 두부가 갈색이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났다면 키친타올에 기름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기 빠진 두부는 이제 냄비에 넣고 졸이겠습니다. 자, 냄비에 양념장 넣어주시고
자, 물은 반컵에서 4분의 3컵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념 묻은 것까지 다 쓸어서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물량은 두부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 윗면은 살짝 보일랑 말랑 하는 양입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고요. 끓으면 중불로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거품 제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끼얹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끌어올라서 불을 낮추고 중간불로 양념이 스며들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지지면서 갈색을 났기 때문에 지금은 양념을 두부에 입혀주는 거예요. 자, 두부를 너무 왔다 갔다 뒤집으면 깨지기 때문에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물은 촉촉하게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는 끼얹어야 되니까 여유있게 한 네 큰술, 다섯 큰술 정도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두부가 남아있는 국물을 흡수합니다. 시험 볼 때 다른 과제랑 나온다면 이렇게 두부를 졸이는 동안에 다른 과제에 채 썰거나 고명을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부 조림은 국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불을 끄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고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명은 대파채나 실고추가 한두 개 정도 올라갈 수 있게 깔끔하게 올려주세요. 가로로 올리셔도 되고 세로로 올리셔도 되고요. X자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통일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명을 다 올리고 나서 국물을 고명 위에도 한번 촉촉하게 한번 끼얹어 주시고, 그리고 옆에도 두부가 다 스며들었으니까요, 국물이. 네. 자, 옆에도 살짝 끼얹어서 두부조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부조림 완성되었습니다.